매일 새벽과 밤 하루 두 번 무슨 일이 있어도 도로에 나가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외국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동안 나몰라라 했던 정부와 지자체도 결국 맹꽁이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그물망도 쳐놨는데 맹꽁이가 쉽게 올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맹꽁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도로 경계석을 다시 넘어가지 못해 길을 헤매는 겁니다. 도로 옆 빗물바지를 열어봤습니다. 맹꽁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햇빛에 말라 죽기도 합니다. 맹꽁이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개발이 많아지면서 서식지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땅속에 살지만 비가 오면 땅 위로 나옵니다. 웅덩이에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봤는데 이렇게 새벽에 새끼 맹꽁이를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처음 봅니다. 영국인 폴 스콧 씨는 매일 새벽에 한 번, 밤에 한 번 맹꽁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길을 잃어 죽을 수도 있는 맹꽁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12년 전 한국에 온 스콧 씨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3년 전 출퇴근길에 우연히 맹꽁이를 보고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맹꽁이에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도 스콧 씨를 돕습니다. 차에 칠까 봐 걱정돼요. 엄청 큰 거 두 마리. 대박. You are very good.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손가락 뒤에 아주 서서하게. 스콧 씨가 하루에 구조하는 맹꽁이는 400마리쯤 됩니다. 멸종 위기종을 환경부 허가 없이 잡는 건 불법입니다. 스콧 씨가 할 수 있는 건 맹꽁이를 도로 밖 숲으로 몇 걸음 옮기는 것뿐입니다. 원래 맹꽁이는 평소에는 땅속에 있다가 장마철에만 나오거든요. 뭐 작은 웅덩이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울타리를 설치해서 도로로 넘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그동안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외국인분이 신고를 해주셨다고. 일단은 저희도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환경부는 그제야 현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해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스콧 씨는 맹꽁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환경부 어떻게 맹꽁이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앞으로 내년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맹꽁이는 매일 수십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멸종 위기종은 말 그대로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만 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흔들릴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